안녕하세요. 시엔TV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전임 행정부들을 향해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또다시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미국이 세계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신고립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 선라이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썼다라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트럼프를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들을 향해 그들은 외국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제조업을 크게 훼손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국가들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선 전략 차원에서 유세 때마다 유사한 언급을 통해 집토끼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한국 측에서 4%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무역 합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을 거론하기도 하며 우리는 방금 일본과 합의를 마쳤다. 우리는 방금 한국과 합의를 마쳤다라며 공정하고 좋은 합의로 바꿨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합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괜찮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의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미국산이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찍힌 보다 많은 제품으로 귀결될 무역 합의들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 6,420만 달러, 약 5조 2,5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27일 미 국방부 차관실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표에 한국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 400만 달러, 운영 유지비 22억 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 4,08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 6,42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군사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 1,780만 달러로 항목별로 군 인건비 31억 4,340만 달러, 운영유지비 18억 1,750만 달러, 군사건설비 4억 6,980만 달러, 가족주택비 2억 8,39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330만 달러 등으로 돼 있었습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 4천 명, 2만 8천 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 5천 885달러, 약 1억 2,468만 원, 주한미군은 15만 6천 639달러, 약 1억 8천 444만 원으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약 50%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항목입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예산 감축 요구로 인해 국방 예산을 삭감해 당시 운영 유지비는 2억 2,610만 달러를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15년엔 8억 3,850만 달러, 2016년엔 10억 8,080만 달러로 늘다가 2018년엔 갑자기 22억 달러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분석해온 마이클 플린 교수는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대북 압박에 의한 비용이 늘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작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한국 정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 달러도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햄리 회장은 인터뷰에서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햄리 회장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올해 초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은 마지노선으로 1조 2천억 원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900억여 원이 적은 1조 389억 원으로 타결됐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그는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내 주요 동맹 간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라며 미국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